나는 오빠를 만나기 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 스스로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가 많았고, 가정에서는 늘 겸손과 예의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지,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배우진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자신감이 없었다. 오빠를 만나기 전에도 나의 연애는 그다지 순탄치가 않았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왔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나는 슈퍼을이 되었다. 그래서 만남 과정에서 받는 상처가 두려워 사람을 만나도 잘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다. 오빠를 처음 만난 날도 웃음기 없이 굉장히 딱딱한 자세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존감 높다는 소리만큼은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그렇다고 내가 부잣집 아들이거나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군대 전역 후에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닭꼬치 하나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내 20대는 굉장히 궁핍했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늘 막연한 긍정 비스무리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힘든 건 지금일 뿐 나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인지 가난을 숨겨본 적도 비싼 옷들로 나를 치장해본 적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부끄럽지 않으니 내 단점을 드러내는 것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나에겐 어려운 게 아니었다. 요망이를 만난 그날도 나에겐 그런 날이었다. 처음 만난 오빠의 느낌은 따뜻함 속에 여유로움과 에너지가 공존한다는 거였다. 대화를 나눌수록 이 사람은 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게 느껴졌다. 그런 자존감이 높은 오빠와 연애를 하면서 느낀 건 자존감이 낮은 나와는 다른 점이 참 많았다는 거다. 누군가가 오빠를 욕해도 오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할 때도 에너지가 넘쳤다. 당시 고시생이었던 난 면접도 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던 오빠는 단어와 제스처를 조합해서 처음 보는 외국인과 농담까지 하며 대화를 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 영어 교육을 성실히 배워왔음에도 외국인 앞에서 자신있게 말도 못하는데, 어쨌든 나와는 너무도 다른 오빠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고, 난 자신감이 넘치는 오빠처럼 되고 싶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끔 배려심이 많고 착하다는 엉터리 포장지에 씌워진다. 8살 나이 차이 때문일까? 다행히 내 눈에는 배려심 많은 착한 아이에 감춰진 상처들이 보이곤 했다. 직장을 다니며 동시에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요망이는 늘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해했고, 떨어졌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주게 될 실망감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난 그냥 옆에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연애 1년간 우리는 매일 카페에 앉아서 데이트를 했다. 공부하는 요망이 앞에서 나도 노트북을 펴고 함께 일했고, 요망이가 지쳐있는 날에는 함께 걸으면서 인생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스트레스 내구성이 거의 개복치급인 요망이에게 내 잡초 같은 DNA를 조금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오빠처럼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선 조금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완벽해져서 타인이 나를 좋게 봐주면 당연히 내 자신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빠 앞에선 늘 나를 겉부터 속까지 예쁘게 포장했고, 모든 걸 이해하는 아주 좋은 사람인 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항상 좋은 소리만 듣다가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팩폭을 날리면 인정하기가 힘들었고, 그 한 번이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 스스로를 괴롭혔다. 좋은 사람인 척은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본 오빠에게 금방 들통이 나버렸다. 작은 갈등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좋은 사람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자기 변론과 자기 방어만 반복했다.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기보다 잘못된 방법으로 완벽해지려고만 애쓰고 있었다.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나로 존재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닮고 싶은 멘토가 있는 건 좋지만 과도한 멘토링은 되려 현재의 나를 한없이 부족하게만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이 시기에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내 눈에는 한없이 예쁘고 능력있고 배울 점이 많은 여자친구인데, 정작 요망이는 본인이 가진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하는 수많은 칭찬과 응원의 말들이 제대로 들렸을 리가 없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연애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연애,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거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우리이길 바랬다. 이맘때쯤 요망이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다. 잘 보이려 애쓰지 마라. 난 지금의 네가 좋아서 만나고 있고, 네가 내 앞에서 못난 모습 몇 개 보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고. 대부분의 자존감 문제는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없다.
100마디 좋은 말과 자존감 높이는 영상 따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말투와 눈빛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보기로 했다. 오빠 지내는 시간 동안 나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오빠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과 늘 정면 승부해보게끔 유도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도 잘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경험들이었다. 이것이 나에게는 영양가 없는 100마디의 칭찬보다도 더 효과적이었다. 다양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다. 또 오빠는 내가 늘 꾸미고 있을 때보다 부시시한 무방비 상태가 가장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 말을 하며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오빠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다. 조금은 유치하고 웃길지 몰라도 이런 오빠의 말들이 힘을 잔뜩 주고 있었던 나를 조금은 내려놓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빠 덕에 나는 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런 오빠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크다. 아, 결혼을 하고 나니 나의 자존감은 더욱 올라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가 되고 나서다. 8살 어린 철부지가 아닌 위대한 엄마로 급격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오빠가 늘 고맙다, 대단하다, 고생이 많다는 말을 해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난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내 인생을 참 의미있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보통 엄마가 되고 집에서 육아만 하면 사회로부터 단절된 느낌이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곤 한다는데 나는 반대로 요즘 내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오빠와 살면서 한 가지 믿게 된 건 바로 말과 생각의 힘이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실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우리는 금세 철없는 커플에서 부부이자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외적인 환경이 변한 만큼 우리 관계의 내적인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요망이는 예전보다 한층 편안해 보인다. 정말이다. 전보다 잡생각도 많이 줄어들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제 아무리 내가 가치 있다고 한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하찮게 취급한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과연 무사할까? 난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요망이도 열심히 따라와 주었다. 그렇게 서로 노력한 덕분인지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목적지 비슷한 어딘가에 무사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물론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하면 이것도 과정일 뿐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예쁘게 잘 살아보려고 한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 모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단단한 자존감이 깃들기를 바라본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망부부였습니다.